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례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다음 달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의원 발의 조례안입니다. 전체 16건 가운데 12건은 새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부터 독도 교육, 연안 지킴이, 성실 납세자까지 특정 계층을 위한 지원 조례가 많습니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검토 건수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의 역대 조례 발의 건수를 보면 8대 96건, 9대 21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대 들어 이미 260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검토 중인 조례안도 70건이 넘습니다. 이번 10대 도의원들의 임기가 아직 1년 정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대 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는 300건이 넘을 전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선 당시 지방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를 공천 심사 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다 보니 조례 건수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법이든 토론회 같은 그런 공청회든 활동을 몇 회, 몇 건 이런 그 지적인 것에 집중을 한 것을 우리 의원 평가에 반영했었던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양만큼 질도 담보됐는가입니다. 실제로 각종 지원 조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웁니다. 정성적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재를 우리 시민사회와 언론이 만들어줘야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나 개별성, 고유성을 살리는 조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를 만들고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